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복음의 은혜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교회도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선한 일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막연히 예수님이 그저 나의 좋은 친구로만 알고 있다면 진정한 구원의 감격도 능력도 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성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도록 예수님에 대해 다시 소개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시며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주체가 되신 그분이 또한 구원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 만물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으로 교회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하며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안다면 아무리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말씀 속에 주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머리와 소통을 이루지 못한 몸은 그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있지 못한 가지는 어떤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불태워져 버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매일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였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불평과 원망을 일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바울 역시 골로새 교인을 향해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일깨워줍니다.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을 바로 알면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세우기에 충분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음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길 내내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에 감격하십시오. 교회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드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신뢰하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따라 성도의 능력,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다 보니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가 온전히 주님이 머리 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주님의 뜻만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탄의 감격 속에 이 하루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